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탈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되는데? 장롱을 만들어 주도를 하는데 여기 피가 갖고 이렇게 피트 살려야 돼. 저쪽에서 죽으면 어떡하지? 소통에 대한 공부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.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맞자꾼 쳐준 덕도 없었구나. 이런 사례들이 저희 집에서 끝났으면 좋겠다.